제약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약바이오 VC 투자 1조 돌파 내년 전망은?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의 VC 투자 비용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의료 분야 벤처 캐피탈 투자는 2014년 2,545억 원에서 2019년 1조 2,992억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려면 이 같은 자원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 기술 수출 성과를 내거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는 내년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 증가,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하는 시기라며 신약개발의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영업력을 강화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레키로나 유럽 정식 품목 허가 획득.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현지시각 지난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씨는 유럽의약품청사나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승인 권고 의견을 낸 지 단 하루 만에 초고속 정식 승인을 내렸는데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에 따라 레키로나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렌데시비르 이후 정식 허가받은 유럽 내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는데요. EMA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국산 항체 신약이란 타이틀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